만리포에서 벌써 물이 들어오네. 패들보드 레이싱 훈련을 좀 할까 합니다. 쓸어버리네. 으차. 햇살을 받으면서 패들링하기 딱 좋네. 바다 캠프에서 동배 쪽으로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배 쪽으로 따라가면 약간 저녁 무렵에는 이렇게 은빛 물결을 보면서 패들링을 할 수가 있네요. 오. 좋네. 여기는 더 장판이구나. 저 앞에 갈
갈매기들이 잔뜩 있네. 갈매기인지 오리인지 뭐 패들링을 할 적에 뒤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 굳이 방향을 안 바꿔도 한쪽으로 계속해서 패들링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패들링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살짝 눌러주면서 빼면 직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한 방향으로만 노를 저을 수가 있습니다. 쟤네들은 갈매기인가 뭔가. 어우, 물러먹어가는 거 보네. 자, 지금은 들물 상황인데 말리포 등대 쪽은 역조류가 걸려 있습니다. 뭐 들물이든 날물이든 말리포 등대 앞으로는 거의 항상 서쪽으로, 약간 남서쪽으로, 저 바위 있는 쪽으로 해서 조류가 흘러갑니다. 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역조류가 항상 있는 곳이 호수처럼 되어 있으면 물이 들어오는 곳도 있지만 들어온 물이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역조류가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류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조류를 보면 오산입니다. 갈매기들이 날아갈 생각을 안 하네. 뭘 그렇게. 끼룩 끼룩 끼룩. 다들 어린 갈매기 같네. 한 살 정도 됐으려나. 어린 갈매기네. 아이고 좋다. 노을도 넘실넘실 그리고 갈매기는 또 헤엄을 잘 치네.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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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물살 봐. 자, 이제 등대 쪽을 지나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조류 때문에 물살에 끌려가기 때문에 나오려면 제법 노를 세게 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터닝을 해서 무딱섬 출렁다리 쪽으로 천천히 패들링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벌써 몇 번 젖지도 않았는데 조류에 아주 많이 떠밀려 왔네. 넘실 넘실. 패들보드는 훈련만 잘하면 발목 정도만 물에 닿기 때문에, 물론 옷은 제대로 입어야 되지만 딱히 젖을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카약도 마찬가지인데 패들보드는 이렇게 서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야도 좀 넓게 나오고 물 위를 걷거나 달리는 느낌도 있고 물 위에 서 있는 느낌도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카약은 편안하긴 한데 카약 위에서 선다는 것은 좀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패들보드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바다를 산책하거나
달리는 훈련을 할 때는 장점이 있습니다. 으쌰쌰쌰. 와우. 출렁이는 물이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네. 점점 물이 조금대로 바쁘고 있기 때문에 조류의 속도가 지난주보다 일요일이나 이때보다는 훨씬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조석 현상은 점점 더 높아졌다가 어느 정점을 찍는 사리대에 지나면 보름과 금음을 지나서 사리대가 지나면 다시 물의 높이가 좀 낮아져서 유속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서해는 사리대 고조차가 평균 6-7m, 또 인천 쪽은 거의 8m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리대는 조속에 의한 조류 속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면에 살이 지나서 7일, 일주일 정도 지나